우승의 꿈은 사라지는가? 그리고 황제의 뭐 불림 황제의 재해는 여러가지 수고가 없었던 이면의 승리를 기억하는 그 문구들은 모두 다 사라져야 되는가? 바로 이 한 경기부터 그리고 이 한 경기로 모든 것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박주호 결승전 결승을 앞두고 있습니다. 로얄로도 그렇게 위치하고 있는 로얄로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걸어가고 있는 길 진짜 결승전 인상구 커다란 체육관에서 박주호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이면에게는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면 끝입니다. 3, 4위전으로 가요. 이면의 진영은 왼쪽입니다. 7시. 박주호 네. 선수가 예, 오늘 경기 전에 게임의 전체 승률이 18위였는데 만약에 이 경기까지 이겨가지고 3대0 승부를 내면은 승률이 8위로 12위권으로 꽁쳐옵니다. 네. 자, 2인용맵 라이더 밝혀냈어요. 네. 정말 이 한 경기로 인해 패배했을 경우에는 3, 4위전 뿐만이 아니라 정말 듀얼까지도 갈 수 있는 네, 좀 험난한 길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엄청나게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면 꼭대기 정상화 될 수도 있고 네, 어차피 지금 뭐 분명히 위기에 임현 선수를 할지라도 2대0 상황에서 이 어려운 맵에서 만약에 승리를 거둔다면 또 인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R포인트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8위로 해서 승부를 볼 수도 있고 뭐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임현 선수. 네, 가능하죠. 네. 한 경기 한 경기가 뭐 모두 한 경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다음 경기, 다다음 경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네. 큰 판에서는요. 물론 그 임현 선수가 임현에서 박지호 선수한테는 완패를 했어요. 완패. 진짜 그 경기 박지호의 신나는 스피릿이 진짜 발휘된 경기였고 임현 선수가 아주 그냥 예, 그 질러 물량에 실렸었는데 지금 SCV 두 기가 가고 있는데 지금 임현 선수 필살 전진 배럭이죠? 예, 전진 투배럭 전략을 사용하려고 하나요 혹시? 네. 예, SCV 한 기는 미네랄 하나 그 뒤쪽에 뚫어 놓고요 미리 아니면은 그냥 투배럭 미리 먼저 지어가지고 예, 일꾼들하고 이 머리들하고 네. 같이 가갖고 할 수도 있어요. 정차 예, 저런 전진 플레이 때문에 보통 정차를 위로도 꼼꼼히 하는 편이거든요. 위로 올라가자, 위로 올라가자. 이거 웬일입니까? 자, 맞아요, 맞아요. 하나 포기, 베럭스 하나 포기. 이거 임현 선수 상황이 썩 좋진 네, 않는데요. 이 맵에서 프로토스들이 2인용 맵이고 테란이 어차피 FD 아니면 원팩 더블을 하기 때문에 정차를 아예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예. 야, 이 박지호 선수가 임현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비해서 연습을 해왔다고 하더니 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원게이트의 상태에서 투파일럿 예, 이건 질럿 생산해서 충분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초반 이묘한의 히든카드로 노출이 됐고요. 근데 뭐 물론 뭐 이거 들켰다고 해도 이묘한 선수가 뭐 베럭스 하나 취소하면서 비네랄 몇십원 예, 손해본 게 있을 뿐 근데 입구가 네. 열리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큰 문제거든요. 자, 질럿하고 프로바나 달려가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초반 질럿도 무섭지만은 여기서 머린 생산하고 팩토리 늦어지면 그 이후에 드래곤을 어떻게 막을 겁니까? 저 베럭스는 별 신경도 안 쓰고 일단은 일단 질러서 달려가고 위쪽에 벙커를 지워야 돼요. 네. 지금 미리 벙커 안 지우면 안 됩니다. 네, 첫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면 입장에서 그리고 박준호 선수는 지금 상대편의 작전을 알았기 때문에 네. 평상시에 보면은 뭐 이 맵에서는 입구를 막을 수 있지만 뭐 이런저런 맵에서 입구를 입구 테란이 입구 막는 걸 제한한 맵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왜냐면 입구 열려 있다고 해서 질럿 들어왔다 그래서 테란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당하진 않아요. 지금은 팩토리 짓는 SCV를 잡아야 돼요. 네. 그러면 네, 그 네. 이후에 드래곤이 힘을 받거든요. 네. 그렇기는 한데 프로토스가 만약에 작정하고 질럿을 계속 뽑아서 보내면은 그거는 괴롭죠. 네. 질럿 하나 더 오는데 박지호 스피릿이 또 발동하네요. 자, 계속 이거 유니컨트롤만 막을 겁니까 이면? 네, 이렇게 질럿을 계속 보내면서 프로토스는 테크트리 올리는 게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거 아주 그냥 자, 두 번째 마리까지 죽으면 안 되죠? 네, 조금 더 있으면 이제 3질럿 돼요. 3질럿은 네. 굉장히 무섭습니다. 질럿 하나 많이 하나 오는데 질럿 하나 이거는 많이 하나 이거는 벙커 지워야 돼요. 일단은 네. 또 벌처를 생산해야 되고요. 네, 벌처 생산 들어갔거든요. 네, 벌처가 나오면 어떻게든 질럿은 막는다지만 지금 드래곤이 문제예요. 네. 질럿이 문제가 아니라 네, 벌처가 하나에 질럿이 셋인 경우는 또 얘기가 다릅니다. 네. 질럿 하나 뒤에 또 왔죠.
자신의 피해가 많은 걸 감수하고 어떻게든 막고 있습니다만 코텍스가 완전 다음 드라군이 나옵니다. 당장 저쪽 왼쪽에 SCB 두 개 막 놀고요. 당장 질럿 막으려고 벌처 뽑았는데 에드원 눕고 드래군의 공격. 아 이건 피해가 상당하네요. 네, 지금 박지호 선수 뭔지도 한번 보죠. 어떤 총을 하고 이러면서 박지호 선수 테크트리 탈 수도 있고 게이트 늘릴 수도 있고 리버가 돼요 지금. 자, 게이트가 3레이트. 예. 자, 박지호 스피릿. 마지막 경기는 나의 스피릿으로 끝내겠다는 거죠, 네. 박지호 선수. 자, 이면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면 스스로 선택한 일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책임을 지는 것은 맞고 결국은 아무리 힘들어도 한 경기 따내는 겁니다. 물론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자, 베르스 띄웠죠? 아, 그래도 베르스를 띄워서 지금 정찰하겠다는 것도 상대 의도를.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뭐랄까요. 이 박지호 선수가 지금 쓰리게이트에서 막 질렀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온리 드래곤으로만 몰아쳐도 이면 선수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물론 박지호 선수가 지금처럼 그 어떤 FD를 상대로 해서 빠른 투게이트 물량 위주로 하는 그 프로토스의 약점이 있습니다. 벌처에게 굉장히 약할 수 있다는 그런 약점이 있는데, 지금은 이면 선수가 일단 온리 드래곤, 쓰리게이트 온리 드래곤 러쉬를 막기 위해서는 시즈 모드가 지금 절실한 네. 상황이거든요. 박지호 선수는 그러니까 병력으로 막 몰아쳐도 벌초 이렇게 두렵진 사실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시즈 모드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자원적으로 일단 병력을 생산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 네. 거죠. 뚫릴 수 있기 때문에. 자, 박지호 드래곤 4개가 되니까 바로 자, 탱크 2개 나왔거든요. 이 탱크 이제 잡히는 자, 선탱크. 아, 아직 안 잡혔고. 자, 이면 또 막아냈죠. 한 번은 막아냈고. 아무튼 뒤쪽에 드래곤이 계속 총 4기가 이미 출동을 했어요. 3게이트라는 것을 봤죠, 이미 네. 선수. 이럴 경우에는 좀 예, 위기만 좀 잘 넘기면 그렇죠, 벌처를 네. 벌처 플레이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네. 아 그리고 센터를 줬네요, 이미 선수. 아 어쨌거나 난 이 위기만 넘기면 이기겠다 이거죠. 네. 가능하죠, 사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그 박지호 선수는. 뚫는 플레이에 주력하기 위해서 멀티를 늦추고 있기 때문에 요 위기 넘기고 확장을 시도하는 판단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 근데 박지호 선수가 지금은 질럿을 한 두 기 정도만 섞어도 이거 뚫는데 근데 지금은 셔틀 뽑고 네, 뚫는 플레이를 시도할 수도 있어요. 네. 아, 여기서 바리케이드 치정이면 네, 네, 이거는 시즈 모드 완성되면 좀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 셔틀 동반해서 뚫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본진을 뚫는다기보다는 박지호 선수는 네, 앞마당 시도를 하는 걸 네, 뚫는 플레이를 시도를 하겠죠. 예, 예, 상대방의 멀티를 늦추고 멀티하러 문 열고 내려오는 이 타이밍을 좀 노릴 수도 있어요. 네. 야, 또 어쨌건 이면 선수가 초반에 어떤 필살 전략이 발각되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었는데 일단 그런 위험한 초반은 잘 넘겼네. 아직 뭐 박정서도 약간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만. 네. 저도 들어가지 않고 일단은 임현 선수와 박지호 선수의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은 임현 선수가 앞마당을 시도할 때 빨리 시도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다수의 드래곤의 견제를 받으면서 멀티 자체가 늦춰지면은 이 경기 힘들게 돌아갈 네. 수 있어요. 자, 커맨센터부터 앞세우고 이제 앞마당 영역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이거는 병력들이 나아가서 자리 잡고 이러는 동안에 센터가 좀 맞아주겠다는 네. 거죠. 예. 자, 탱크 하나 시즈, 탱크 두 개 시즈. 아, 병력을 약간 뒤로 뺍니다, 박지호. 예, 아주 과감하게 잘했네요. 지금 뭐, 탱크부터 미리, 한 기 내려가서 배치식 들어오죠, 지금? 이거. 쟤네 탱크가 4기거든요? 이건 너무 무리한 질렀죠? 네, 박지호 선수, 예. 드라마에서 4기 죽었고, 5개, 6개 다 넘어갔어요! 아니, 왜 이런. 너무한. 아니, 전황이 그렇게 드라마 8개를 이뤄도 되는 상황입니까? 영루치를 말해가죠? 네, 뒤쪽에 탱크를 확인 못했나? 지금 너무 무모했죠? 자, 이면 선수 바로 앞마당 가져가면서 일단은 러쉬? 예, 일단 옵저버가 현재 없는 상황에서는 예, 옵저버만 나왔네요. 아니, 그럼 예. 야, 드래곤 지금 다섯, 여섯 개를 그냥 내줬거든요. 그러게요. 그거를 빼서 언덕 위쪽에서 이 드래곤들하고 합류해가지고 대치전선을 만들었으면은 그 위용이 대단하거든요. 네. 그 드래곤 한 아홉 기 막 이런 게. 근데 이거 잘하면 이면 선수가 생산되는 대로 병력 계속 네. 보내면 이거는 여기 굳히고 쭉 밀릴 수, 지금 이제 이명현 선수 팩토리 늘리거든요. 셔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지호 선수. 야, 지금 옵저버만 계속. 아, 다시 올라가는데! 여기 자리 잡고 있고! 자, 드래곤 많이 있거든요! 아,
아까 그 실수 때문에 지금 이게 어디서 맞추면 힘들다고 지금 판단한 거죠. 자, 질럿 하나 있긴 있습니다. 드라곤 4개. 아, 질럿 하나가 커요. 네. 네, 이런 경우에 되게 커요, 질럿이. 아, 막수 이 계산이 있었군요. 야, 이걸 또 막네요. 네. 아, 거기 완전 자리 잡는 것이 아닌가 했습니다만 또 투를 냈어요, 박지호가. 예, 예, 예. 조금만 그, 야, 어쨌건 그 박지호 선수의 빠른 3게이트의 위력이. 아, 또, 예. 어, 마인 조심해야 돼, 마인! 아, 저. 아, 네. 예. 힘이 빠질 대로 예. 빠졌어요, 현재. 이렇게 됨으로 해서 바야흐로 양 선수 간의 균형이 조금 좀 맞는 기분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아, 지금 드라곤 예. 6개. 어, 시간 안 돼. 바리케이트 앞에서 한 번. 뚫으려고 하면 안 돼요, 박지호 선수. 자, 저 위쪽 드라곤 힘도 많이 빠졌거든요. 네, 셔틀이 있으면 그나마 가능하겠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좀 힘들죠. 네. 아, 질럿이 있었으면 이것도, 예. 이럴 때, 아, 진짜 이, 올리 드래곤보다는 질럿이 한두 개라도 이렇게. 야, 이거는 트리플렉서스를 포기를 하고 셔틀 생산해서 뚫을 기세입니다. 예, 예, 예. 앞마당만 먹고, 오게이트. 자, 다시 이제 본 확장기 쪽으로 밀린 이묘한이고 하지만 방어선을 폈어요. 네, 옵저버 전형적인 옵드라 체제죠. 상대 병력 존들을 꼼꼼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지호 선수가 뭐 연습량 뭐이 이제 뒷받침되는 그 연습량으로부터 오는 어떤 자신감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2대0으로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것에서 오는 아주 큰 자신감이 지금 예, 보입니다. 네, 준결승 같은 큰판 자신이 예. 통한 자신에게 맞는다는 걸 좀 알았어요. 네, 내 기세로 예. 어떤 내가 주도해서 경기를 이끌어서 승리하겠다는 예, 그런 지금 박지호 선수의 어떤 정신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현 선수도 어느 정도는 트플렉서스를 뭐 예상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벌처 플레이를 통해서 프로브를 잡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게 아니면 한 타임 늘어서 벌처 탱커 같이 나가줘야 되는데 네. 나가기 전에 상대 병력 정도를 좀 파악하고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레서스가 이제 편입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면은 지금 본진 쪽 확장기 쪽에 움츠리고 병력만 계속 생산하고 있어요. 네, 지금 모양으로 봐서는 한 타임에 치고 나갈 기세죠? 네, 네, 한방 승부를 생각하는 것 같네요, 이면 선수. 그리고 박지호 선수가 네, 테크트리를 올려서 그렇게 좀 캐리어를 가도 되고 지금 상황이 그래 보이고 지금은 박지호 선수가 지상 물량으로만 내가 오늘 그 3경기는 승부를 좀 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셔틀이 됐습니다만 뭘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저 셔틀은 제가 볼 때는 단순 심리전일 네, 수도 있어요. 시간을 네. 그러니까 좀 더 병력을 묶어두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박지호 선수가 필요한 것은 시간이거든요. 네. 병력을 모아야 될 시간 한 바퀴 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면은 위쪽 진입로를 뚫쳐 타이밍 싸움이에요. 과연 임요한 선수가 바람 질러서 다수 확보 이전에 나가느냐가 자, 중요합니다. 나가죠. 위에 문 열고 나갑니다. 아직 질럿 업그레이드, 속도 업그레이드는 안 됐고. 박지호 선수 입장에서 요 한 타이밍만 막으면 되거든요, 사실. 여기, 영역 확보 썼을까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묘한 호흡을 길게 가져갑니다. 예, 장기적으로 가져가네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묘한 선수가 박지호 선수의 스피릿에 밀렸었거든요. 예전에 바로. 뚫죠? 예, 상황이 참 비슷하거든요, 지금. 자, 아직까지 여기 털이 완성되기 전에 질럿! 나 질럿은. 벌처를 계속 제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탱크도 이제 피해를 입고 터렛까지 완성이 됐죠. 스파이더 마인! 마인! 야, 질럿 4기 던져갖고 지금 탱크 3기 잡고 벌처도 한 개 잡았으면 질럿이 추가되면 이거 충분히 뚫을 수가 네, 있거든요. 네, 질럿의 속도도 빨라졌죠? 질럿 추가되면 이거는 이거 발업 질럿이면 쫙 발업 질럿들이 앞서서 쫙 달려들어가고 쑥 들어가면 이거 잘 안 마인도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마인 현대 마인이 마인이 누구 쪽을 뚫려 작용할지 몰라요. 자, 마인 200만이 제거됐죠? 자, 박지호 드라곤 들어옵니다. 박지호 여기서 밀리면 이현 선수 이 경기 잡기 힘들어. 이거 막아야 됩니다. 네,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이현 선수. 자, 탱크로 다섯 개. 자, 이현 선수 결승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바리케이드 치고. 잠깐 기록을 놨다, 박지호. 잘 막았네요. 야, 정말 잘 막았네요, 이거는. 박지호 선수도, 예, 어떤 질럿을 이용을 해가지고, 마인만 다 제거한 다음에, 그리고 1-3라벨에 데려온 뒤 탁탁 들어가서 탱크 1.4 넘어서 괜찮았거든요. 네. 지금 이런 구도로, 네, 같은 멀티스루 확보하면서 테란이 전진을 시작하게 되면 이제 임현 선수가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임현의 벌처가 12시 쪽으로 돌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같은 자원으로 같은 멀티를 먹고
대등한 경기를 하면은 프로토스가 불리하고 진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프로브가 자원을 더 빨리 캐거든요. 네. 네, 그래서 프로토스는 테란보다 한 박자씩 빠르게 멀티가 늘어나지 않으면은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자원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여기 맞으면서 자, 벌쩍. 네, 박지호 선수는 지금 굉장히 위기의 순간인데 네. 이 벌쩍 플레이에 다가면 안 돼요. 그럼요. 아, 지금 일곱 굉장히 많이 예, 피해를 입었죠. 두 기남 거 좀 다 예. 죽었어요. 한 우리 몰라도 여섯 일곱 기 정도는 죽은 것 같아요. 자, 2타가 또 갑니다. 자, 그러면 내려오는 벌쩍 반지상에 벌쩍 반지상에 내려가는데 질러 치고치면 이게 멋지네요. 네, 타이틀이면 더 세네죠. 아, 그렇죠. 펼쳐주죠. 네, 벌처가 빠졌으니까, 예, 수비, 아, 벌처들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왔어요, 네. 예, 이렇게 공격을 통해서 상대방의 벌처 게릴라를, 예, 미연에 봉쇄하는 봉쇄. 테크 사거리 안 되고 있거든요. 테크가 위로 배치되죠? 박지호 선수 빼야죠. 아, 양 선수의 기세. 예, 언어 한치의 물러섬도 없습니다, 지금. 네. 아, 지금 박지호 선수 계속 쏟아지네, 유닛. 자, 이면 어떻게 간신히 막고는 있습니다만은 아, 박주 한 군데 더 확장 기지가 들어가고 그렇죠. 예, 저렇게 한 군데 더 박주 선수가 더 확장을 한다는 게 아, 이병현 선수가 밀리고 있어라기보다는 그래야 균형이 맞습니다. 예. 예. 테라는 유닛들이 값이 좀 더 싸고요. 예, 그리고 자원을 좀 자원 캔 속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예, 아이템 블럭까지 확보하려는 모습인데 이 예, 지금 현재 상황 아주 팽팽합니다. 다시 들어오죠. 아, 이 구석에 자, 질러진 최대한 살아서! 아, 지금 몇 개 못 살았어요! 자, 드라군이 많이 있습니다, 뒤쪽에. 자, 탱크 3개, 탱크 3개, 탱크 3개, 탱크 리드모드 불을 뽑죠! 자, 원래는 이렇게 몰아치면서 프로토스가 병력, 예, 전투에서 손해를 야금야금 보고 그러면은, 예, 그동안에 모인 테란이 쫙 네. 나가는 지금 그림인데. 박지호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것은, 무리하지 않고 소모전을 펼쳐준다는 얘기는 상대 벌처를 계속 묶어두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렇죠. 이현 예. 선수가 필요한 게, 돌아다니면서 프로브 잡는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미연에 방지하면서 멀티 하나씩은 테란보다 차근차근 앞서 나가고 있어요. 네, 아, 예, 예. 여기 좀 자원줄 네. 되어 있네요. 이런 구도로 올라가면 맞서모전 펼쳐주면 프로토스가 좋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면 선수의 진영 쪽에서 어쨌건 싸움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야금야금이지만 이면 선수 일꾼 피해가 조금씩 계속 예. 있었습니다. 누적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는 거죠, 이면이. 프로브 잡는 플레이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이면 예. 선수. 테란이 이런 그 장기전 물량전에서 이기려면은 벌처들이 활약을 많이 해야 돼요. 본진 쪽으로 가죠. 예. 본진 쪽은 자원이 거의 바닥나기를 아, 미터 드리블을 프로토스가 볼 수가 있고요. 아, 이런 팽팽한 상황에서 아미터 뜨면 테란이 되게 괴로워집니다. 네. 자, 박지호 항상 한 템포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럴 때 일수라도 오늘 집중력이 필요해요. 네. 알아도 괴롭죠. 네. 야, 아미터는 되게 좋아요. 예. 네, 알아도 괴로운 이유가 지상 유닛 중심으로 가는 건 변함이 없거든요. 네. 아니면 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면도 먼저 자리 잡습니까지 올라가서 아미터 트리븐을 봤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무난히 흘러가고 아미터 뜨면은 아 정말 까다롭거든요. 그렇죠. 가뜩이나 손만이 가는 테란 종족이 그거 막 클로킹 유닛들이 뭐 대규모로 갑작스러운 클로킹 됐다 풀렸다 막 이러면서 하는 그 지상 병력들하고 싸울 때 굉장히 골차파요. 네, 본격적인 센터 싸움 예 중요한 순간이죠. 그럼요. 다세 들어가면 아까 뭐 탱크가 오는데 탱크 오기 전에 택과 고등이라고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은 아미터를 기다릴 시간이 안 되거든요. 예, 박지호 선수의 맹공에 이면 선수가 참고 또 참고 버틴 예, 그 성과가 지금부터 발휘가 될지가 지금 왔거든요. 네. 아, 박지호 선수는 아미터 좀 기다리면서 조금만 숨을 죽이는 게 어떨까 싶은데 말이죠. 예. 예, 셔틀 정도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지호 선수. 박지호도 병력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면도 이제 다 타이밍 승부예요. 예, 박지호 뭐 스피릿 멋있긴 멋있지만 조금만 더 이럴 때는 기술적인 네. 싸움을 좀 해주었으면 하네요. 지금 어쨌든 이 순간에 그 아비처 나오기 전에 공격 타이밍은 이면 선수 아주 절묘했어요. 네. 굉장히 좋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곧 이제 확장기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 가지고 있는 병력으로 싸우면 박지호 선수 집니다. 네. 지금 아비처 생산하고 있는데 네. 기다려야 돼요. 네, 아, 박지호 선수 그 예, 저 언덕 아래쪽 멀티 하나가 지금 타격을 받고 있어갖고 마음은 조급하겠지만 아비터를 기다려서 같이 싸워야 돼요, 지금. 네, 스태프 돌리고 있고, 이묘한. 자리를 잡았어요.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만, 경력을 더 매우 보강하죠. 아비터 나온 이후에는 또 싸움이 전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왜, 예, 셔틀도 좀 써야죠, 지금, 박주 선수. 자, 확장기자를 무력화 시켜놓고, 이묘한. 네, 탱크들 공방 1업 된 거, 그런 거는 잘 빼놨나 모르겠네요. 지금 저거 멀티가 이거 내주더라도 잘 참는 거는 잘한 겁니다. 그러면서 네. 하이쪽으로 그 뺀던 프로그 보내면 되거든요, 또. 아, 이 지역이 터렛이 안 돼. 그렇죠. 네, 샷을 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조범승 내려자. 아, 서로 만나죠. 자, 아니 자, 이번 싸움 어떻게 할지. 방쪽 그냥 싸워주는 거냐. 아비터가 나오는 타이밍이 됐었던 것 같은데. 자, 아비터 나오기 전에 싸우기로 했는데 팀에서 아래쪽에만 좀 걸고 싸우겠다는 거죠. 막전은 양으로 미는 탱크 정신수만 진영이 너무 안 좋아요. 정신이 아비터 갔습니다 아비터랑 같이 갔으면 이거는 압승을 할 수 있었던 이제 탱크는 보강되고 있어요. 이미 한쪽에서 막죠. 자, 막, 아, 왜, 한번. 왜, 불리한 진영에서 싸움을 했죠? 자, 이번엔 아비터가 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비터가! 이거는. 자, 탱크 스위치 됐죠? 네. 지금 아비터. 아, 이러면 아비터 역할을 해주지도 못했어요. 드래곤 다 먹었어요! 민규환 선수! 이야. 자, 이러면 집중인 확장기가 타격받을 수 있거든요? 아, 이러면은 몰라요. 예, 네, 이거 잡념돌이죠? 예. 이런 승부면 몰라요. 이렇게 승부가 되면 자격이 알포인트거든요? 네. 자, 주요한 할 때 여기는 뭐 완전히 끝났죠? 야, 아, 이거는 역전 분위기네요. 이거 이면 선수랑 이쪽은 방금, 지금 뭐, 금방 주머니 됩니다. 이런 분위기가 더 빨라요. 느낌상 더 빠른 것 같아요. 아, 저 아비터 공중에 떠오르지 민망합니다. 지금 저 아비터 네. 뭐야? 아비터, 예. 공격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어요, 이면 선수. 아비터가 지금 공격 유닛 되고 있어요. 지원 유닛인데. 네, 아비터 폭발형 10데미지거든요. 네. 아무것도 아닌 가려워요, 저런 정도는. 너무 외로운 아비터, 스텔시스. 야, 그나마 묶어놓는 것으로 바람을 분산시켜주고 있습니다만. 네. 초라한 마법이 돼버렸죠. 네. 네, 지금 여기가 박조 선수에게는 진짜 정말 핵심적인 지역이에요. 아주 최고의 전략적 요충이 있거든요. 여기서 아래로 지금 분단돼버렸죠. 네. 위쪽은 자원만 캐고 있는 지역이죠. 결정적으로 유닛을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지호 선수가. 자, 이번 대규모 교전전의 탑승이 두 개만 치지! 가장 어려운 이면이 가장 불리하다고 평가한 건데 반대로 박지호가 반대로 시계를 거치하고 많은 분들이 평가했다. 그것만 해도 박지호가 졌어요. 의문의 최종 전투. 네. 박조 흥분을 좀 가라앉혀야 됩니다. 왜 들어갔죠, 여기서? 아, 박조가 상당히 힘드시죠. 아비터가 나올 전에 아비터 뽑아놓고는 아비터가 나오는데 왜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이면 안에 일단, 아, 처절한 수비가 입점되어 가능했습니다. 이면이 3점으로 무너지지 않죠. 이면이 3점으로 무너지지 않죠. 여섯 번 중에 다섯 번을 충격승을 적용한 이면입니다. 박지혁 선수가 이미환에게 웬만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 박지호도 눈이 축여될 만큼 치열하게 고전을 펼쳤는데 자신에게 정말 유리하다고 예상했던 데는 경기 전환도 좋았거든요. 한 경기 승리에 만족하지 않는 이미환. 이미환은 벌써 4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4경기 알포인트가 머리통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이 이미환 얼굴에 보이는군요. 이제 이미환 전환 끝에서 한점 걸리고 이제 4경기 경기를 원점으로 전개하고 있는 그런